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저도 이제 스웨터를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요. 어, 몸 건강이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들, 어, 오늘은 오디오, 우리 그 메뉴들 중에서 어, 녹음 작업할 때. 에, 보컬을 녹음을 하던 악기를 녹음하던 녹음 작업할 때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메뉴가 하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이 메뉴를 쓰지 않아도 뭐 녹음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또 작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작업하려면은 이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은 어, 레인과 트랙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레인 자 우리 오디오 트랙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 녹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에, 녹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어,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어,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자, 오디오에서 어, 예, 오디오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인풋 예, 예, 입력되는 이 단자들에 대한 설정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되는 단자들에 대한 설정,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풋되는 단자 1번에다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해 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트랙은 만든 다음에 오디오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모노 인으로 1번으로 네, 입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아웃으로 지금 현재는 아웃풋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 두고 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마이크를 가져올게요. 아아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펙터가 들리죠? 자이 이펙터는 제가 어떻게 세팅을 지금 해뒀을까요? 믹스 콘솔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샌드리턴 방식으로 리버런스라는 리버브를 지금 현재 이렇게 네. 세팅을 해준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리버런스 인서트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드 마이너스 9.4db 정도 샌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 거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리벌브 값을 줄이고 싶으면 여기 리벌브 채널, 네, FX 채널이죠. 이 네, 채널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네, 리벌브가 네, 소리가 나지 않게 되겠죠.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중원부원 네,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어, 복습겸 또 하고 네,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럼 뭐, MR 같은 걸 준비를 해서 노래를 녹음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어제 노래 실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 미천하기 때문에 그냥 어 말을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말을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녹음을 여기 레코딩 이네이블을 누르고,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끈 상태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줘야 될게 여기 카운트인 의 클릭을 들려 줄 건지 말 건지 카운트인을 안 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녹음하면 바로 녹음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이 진행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고 또 다른 부분을 연결해서 녹음을 해야 될 경우가 수도 없이 많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뒷 부분을 쓰지 않고 자, 요렇게 해서 끊어서 녹음을 하겠다. 그러면 요뒷 부분을 요렇게 아세요, 듣다가 분명입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서 네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 요 부분은 필요 없겠어. 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지우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디팅 작업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 아까 그 녹음했던 거, 그거 살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들어보려면,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녹음은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녹음 과정을 어,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메뉴가 바로 여기에 이 버튼, Show Lanes라고 지금 네, 나오죠. 레인이라는 네, 어, 별도의 트랙. 트랙 내부에 들어있는 이제 레인 개념입니다. 요걸 이렇게 열어서 볼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녹음한 것을 이렇게 밑에다가 내리고, 아까 녹음한 것들을 이렇게 바로 살려서 볼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요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아까 들었던 거랑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메뉴 중에 또 하나가 컴프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자 우리 커서, 셀렉트 툴이 있죠, 그죠? 네, 여기 그 중에 컴프. 요거는 단축키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자주 쓴다면은 단축키를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셀렉팅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셀렉션된 부분만 이렇게 토글처럼 네,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과물적으로는 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있겠죠. 네 이해되시죠?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조절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만져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인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오디오 파일에서 이쪽 레인으로 갖다 붙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 레인을, 쇼 레인을 해서 레인이 켜둔 상태로 녹음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을 네, 진행을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녹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얗게 회색으로 보여주면서 녹음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레인이 이렇게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추가 오디오가 없는 구간일 경우에, 자,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녹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녹음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그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겹쳐지는 오디오가 없는 구간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자, 다시 1번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지금까지 녹음한 것들을 펼쳐놓고, 다 녹음한 다음에 자유자재로 선택을 해서, 아, 여기는 요만큼을 쓰고, 여기는 요만큼을 쓰면 되겠다. 네. 하면서 골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겹쳐지게 또 나오겠죠? 네. 아까 봤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아 여기는 요번, 요, 요렇게 녹음한 두 번째 요걸 쓰겠어. 그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요걸 쓰고 이런 네. 식으로 선택만 탁탁하면 필요한 구간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김영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녹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 녹음을 해놓고, 다 녹음을 해놓고, 이 클립들을 아래 위로는 빈 공간에다가 얼마든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 올려지면 네, 서로가 겹쳐진 구간이 되겠죠. 겹쳐진 구간에서는 뒤에 겹쳐진 네, 오디오가 주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겹쳐진 구간을 만든 다음에 이 겹쳐진 구간을 이렇게 같이 선택한 다음에 X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나요? 크로스 페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한쪽 트랙이 소리가 줄어들고 그 다음 트랙이 싹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죠.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인을 딱 이렇게 닫으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네,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서 구간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쓸모없는 구간들은 정리를 이렇게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가 되면 쇼레인을 닫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들은 겹쳐지는 구간들이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그 겹쳐진 구간들을 x 로 처리를 하게 되면 크로스 페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게 쇼 레인, 레인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툴입니다. 녹음할 때부터 이 레인을 열어두고 어, 녹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보컬 녹음이든 네, 악기 녹음이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디 작업할 때도 레인을 열어서 할 수가 있어요. 미디 트랙에도 이게 적용이 되긴 돼요. 근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작업할 때이 레인을 켜두고 작업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편집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트랙 버전도 있겠습니다. 녹음할 때 우리가 또잘 봐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 네. 트랙들을 전체를 새 버전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New 버전을 눌러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트랙을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제 녹음 두 번째 녹음입니다. 두 번째 녹음은 아예 새롭게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을 열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아예 새롭게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자, 지금부터 녹음하는 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레인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드는지, 저게 마음에 드는지, 네, 트랙이 네. 이 트랙이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기가 힘들 때또뉴 버전을 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한대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버전 녹음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전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주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능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오디오 트랙들을 이용을 해야 되죠. 새로운 오디오 트랙을 더 만들어서 또 하나를 더 녹음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런 불편을 불편이라기보다는 어 조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방식일 수 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디오 트랙을 추가로 일부러 더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오디오 트랙에 어떤 여러 가지 방, 방식의 dsp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경우에 자 여기에는 지금 오디오 샌드가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똑같은 양만큼 똑같이 적용을 다른 트랙에도 적용을 시켜줘야지만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두 개의 트랙을 똑같이 옵션을 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아주 불편한 건 아니에요. 믹서기 창에서 우리 배웠듯이 믹서기 창에서 이렇게 어, 선택되어 있는 DSP의 옵션들만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놓도 되거든요. 다른 트랙과 똑같이 됩니다. 이퀄라이저 값이 정해져 있다면 이퀄라이저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놓으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귀찮죠. 불편한 일이죠. 굳이 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녹음할 때는 이렇게 레인. 보셨죠? 레인, 그 다음에 트랙 버전 여기 보면은 트랙 버전 1, 2,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녹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죠? 레인 작업하고, 버전, 트랙 버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녹음과 편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